괜찮아. 계속 나와도 돼.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많아서 많이 줄여야 돼. 움직움질 해봐. 나 여기에서 30분 동안 가만히 있을 거야. 눈 안 감고 30분 동안 쳐다볼 거라고.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코코로라는 시참 게임입니다. 약간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재밌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일단 정말 놀랍게도 제가 저번에 맛보기로 게임을 하다가 운영진분을 만나가지고 운영진분께서 제 방송을 재밌게 봐주시고 팬 스킨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무려 장작 스킨을 말이죠. 그리고 펫으로는 굴뚱이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와,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7월 7일 7일이에요. 23년 7월 7일 바로 제 생일인데요. 마침 이 게임도 알게 됐고 생일이기도 해서 우리 장작분들과 게임을 해가지고 우승자분에게는 제가 소소하게나마 좀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드리고자 1등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장작분들이 닌텐도 스위치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시작해서 막 뭐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원하시는 분에게는 그러면 닌텐도 스위치 말고 굿즈 풀세트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무슨 게임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대기실인데 이렇게 우리 장작분들이 채팅으로 치면은 이렇게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냥 대기실이에요. 그냥 우리 장작분들과 놀 수 있는 방입니다. 되게 좋죠? 연동도 되게 잘 됐고 가벼운 미니게임들도 되게 많아요. 하나씩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게임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두 배, 총 18개가 있는데 일단 맛보기 게임으로 이거 한판 하죠. 컬러블라인드는 전광판에 표시된 색을 찾아 40초 안에 같은 색의 바닥으로 이동을 하는데 채팅의 느낌표, 코코로를 쳐서 입장 후 느낌표 1부터 느낌표 20까지의 숫자를 채팅에 쳐서 이동을 하면 된다. 색을 틀리거나 이동을 하지 않으면 레이저 지지미를 당한, 진정한 컬러 고수라면 레이저로부터 살아남아 보시라. 나도 참여해야지. 이 550273이 저예요. 아우, 많이 참여한다. 좋다, 좋아. 다 왔어? 이제 출발한다. 하나, 둘, 셋. 라운드 1. 일치하는 색을 찾으세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아니야, 근데? 아, 이건 너무 밝은색. 여거다, 여거. 초반은 좀 쉽네. 야, 위쪽에 있는 애들 왜 안 움직여? 자니? 빨리빨리 입력해라, 우매한 것들. 무려 40초라는 시간을 줬는데 빨리 움직여. 아이고, 시간 제한! 아니, 사칙 무지렁이 넌 뭐야? 아니, 범위를 굉장히 넓게 후하게 해주네? 좋아요, 라운드 2. 아, 너무 쉽잖아. 야, 이거 뭐 탈락 아무도 안 하겠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쉬워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0... 2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느낌표 13이겠죠? 와, 얘는... 얘는 목숨을 버리고 어그로를 얻었다. 참고로 답은 한 번 잘못 쓰면은 수정이 안 돼. 게임을 갖고 있는 사람만 수정할 수 있어. 이건 맨 오른쪽 아니야? 아무리 봐도 맨 오른쪽 같은데? 이제 좀 애매해진다. 19냐 20이냐인데 애매하다. 온다 온다. 과연 19일까요? 20일까요? 아, 정답은 20이었습니다. 아, 많이 살아남았네. 138명 중에 95명 살아남았고. 이거 진짜 애매하다.
아니, 내가 봤을 땐 그냥 다 똑같은 색깔 같은데 여기? 뭐 이제 좀 분분하네요 얘. 참고로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가장 먼저 정답을 고른 사람이 1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눌러야 돼요? 아니 김푸쿠야! 우리 푸쿠푸쿠! 어? 안돼! 18이었어! 죽어버렸어! 이 게임 그 좀 마비노기의 그 색 잘 보는 사람들, 색 코드 파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임 아니냐? 눈에 포토샵 달린 사람들? 야 그럼 왜 여기 푼다 있냐? 우리 푼다 일 안 하고 여기에서 조용히 게임 참여하고 있네? 이 귀여운 녀석. 아 정답은 16이었습니다 푼다 죽었어. 이렇게 최종 라운드가 끝나고 가장 먼저 정답을 고른 장작 별달씨가 1위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장작 별달씨. 스나이퍼는 플레임이 스나이퍼가 돼서 타깃을 총 3번을 찾아 저격을 하는 게임으로 숨어있는 타깃은 매 라운드마다 나오는 센서 방식을 선택해 다양한 방법으로 힌트를 얻어 찾을 수 있고 참여자는 상단에 나와있는 채팅 명령어를 통해 위치를 이동하면 된다. 다들 머가니 빵꾸안나게 잘 숨어 다니시라요. 찾음. 아 구독권 랜덤 선물. 어 괜찮은 방법인데? 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하잖아? 구독권 20개 쏨. 자 한번 해보자. 한다. 자 센서를 선택해야 돼. 이게 뭐지? 사진 보코와 장치가 타깃의 실루엣을 생성 중이며 몇 분 안에 표시됩니다. 아 점점 실루엣이 드러나는 거야? 타깃이 지금 실루엣이 점점 두꺼워지나 봐. 맞아? 바로 실루엣입니다. 힌트 노란색입니다. 뭔가 모자 같은 게 보이는데? 아! 타깃이 도망쳤습니다. 예? 아, 어쨌든, 그, 약속은 약속이니까 구독권 20개 선물하고 하네, 10만원. 에? 다시 시작한다. 어? 아, 여기 봇들이 좀 추가가 되네, 이렇게. 센서 선택. 센서를 잘 선택해야 돼. 나 개인적으로 이게 괜찮더라. 이걸로 가보자. DNA 매칭.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비슷한 거를. 아 미친 야! 아 장작 스킨이야! 타겟이 찾아야 돼. 야 장작이들 일일이 다 봐야 되네. 이거 어떡하냐? 아 장작이 어? 찾음. 귀찮은데 제거됨. 야! 또 바로 똑같은 능력으로 계속 간다. 설마 이번에도 장작인가? 어 아니네. 어? 어 아저씨 스킨이야 아저씨. 덥수룩한 아저씨. 덥수룩한 아저씨. 어! 또 찾음. 야! 아 나 잘 찾는데? 아 근데 이번에는 DNA 스캔이 아니네. 이거 어떡하지? 이걸로 하자. 이게 뭐지? 타깃은 적외선 펄스를 방출 중입니다. 조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중들 사이를 살펴보고 타깃을 찾아내세요. 빨간색 연기를 뿜는 애가 있을 거예요. 빨간색 연기를 뿜고 있는 친구. 여기 보여. 아, 안 보여. 이 중에 있는데? 얘다. 그렇지! 찾아 불었죠?
블레이드는 20에서 30초마다 거대한 칼이 사람이 많은 곳을 향해 공격하는 왼쪽과 오른쪽 중 눈치 게임하면서 계속 이동해야 살아남는 채팅 명령어 타이밍이 기가 막혀야겠지. 아 이거 100명밖에 참여가 안 되네.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가봅시다. 난 어디 있냐 근데. 지금 왼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다 왼쪽으로 가는데? 그럼 난 오른쪽으로 빠져야지. 다 오른쪽으로 가버리는데? 멍청한 것들! 바보.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지. 여기 제가 있네요. 원래 어쩔 수 없어. 근데 지연율이 원래 좀 있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뭐 탈락해도 잃는 건 없잖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자고요. 누가 봐도 오른쪽이 더 적은데 왜 다 왼쪽으로 가지? 비자! 아리다. 왼쪽에서 조용히 존버. 오른쪽이 조금 더 적은 것 같은데? 왜 다 따라오지? 그럼 난 왼쪽. 오지마! 그럼 난 오른쪽. 큰일 날 뻔했다. 애들 잘 피한다, 근데. 무서워. 지금 왼쪽이 누가 봐도 왼쪽이 적지 않아? 이제 오른쪽이 적지 않아? 다들 잘 가라고. 와. 히히. 라운드 5.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오지마 모니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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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좀 있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인 사람이 생존합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사람이 생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멍청한 돼지띠! 자, 1등은 설고씨네요. 설고라고 읽는 거 맞냐? 슬고군요. 네. 축하의 한 말씀? 축하드립니다. 스탬피드 컨트롤은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캐릭터들. 제시되는 조건에 맞는 캐릭터의 수를 세고 정답을 말하는 게임. 눈에 먼지가 들어가도 두 눈 부릅뜨고 쫓으라. 수정할 수 있는 애들은 이 게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수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대답을 할 때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메이즈. 와이셔츠 입고 짝대기 들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친구를 세면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너무 이지한걸? 넷, 다섯, 여섯.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숫자 얘기하면 안 돼! 아직 몰라. 숫자를 적으라고 할 때가 나올 거야. 종료! 답을 입력하세요! 첫 라운드는 너무 쉽다, 그지? 참여해놓고 잠수 탄 사람들 빼고는 뭐 다... 어? 뭐 여기 7이라고 외친 사람 있는데? 정답은 6입니다. 아니 무려 50명이 탈락했는데요? 뭐지? 무슨 일이지? 오늘 뭐 잤니?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두를 세면 됩니다. 따로 숫자 안 세드릴게요. 아니 너무 쉽다 이거.
자,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8이었습니다. 69명이 마치고 아, 꽤 많이 탈락했네. 광고가 나왔어? 오바네. 와, 야, 이거 많이 어렵겠다. 어이, 뭐야 이거.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와,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15에서 20 사이 같거든? 알아서 잘 찍어봐. 아, 대부분 답을 15라고 외치는데요. 15, 16, 17 분분하네. 19도 있고 18. 정답은 15였습니다 아, 유감입니다. 못 맞추신 분들은 퇴장하시고요. 어?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두. 이번에 또 쉽네. 뭐 왼쪽 오른쪽 명령어 입력하면은 방해할 수 있대요. 어, 와 이거 엄청 많이 나오네. 와 진짜 많이 나옴. 잘 셀 수 있지? 뒤늦게 장작 한 마리가 뛰어가고 있네. 자, 이제 정답을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39, 40, 37, 40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정답은 40! 아, 이번에도 탈락 많이 했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32명 중에 1등은 누구일까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두 그래서 제외 토끼를 제외한 왼쪽 모두. 아니 이걸 어떻게 세? 야 와! 야, 오바야. 장작이 귀여 뛰어가는 거 귀여워. 자, 답을 입력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을 해주신 분이 1위를 하실 겁니다. 정답은 42였습니다. 에? 혼자 맞췄어? 아, 3명 맞췄네. 3명 맞췄는데 제일 먼저 입력한 에피씨가 1등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뭐 승리의 한 말씀? 나 좀 쩌는 듯?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플레임의 저격을 조심해 결승선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시간 제한이 있으니 눈치껏 달려. 제 생일날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우리 장작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막 이벤트 한다고 막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막 떠벌떠벌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 수는 팍 늘었을 거 아니야. 난 그러고 싶진 않고 그냥 평소에 즐겨 봐주시는 우리 장작분들한테 상품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좀 비밀리에 소규모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됐는데 또 오늘 이렇게 제가 뭐 아무런 얘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생일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작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방송하는 플레임이 되도록 하겠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피피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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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어디까지가? 얘 뭐야? 아 핫! 이게 바로 정지가 안 돼요. 이 아까 연습 게임으로 직접 겪어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게임 한번 꼭 해보라고 했었던 거고요. 어딜 감히 간사하게 몰래 가려고 컷! 간사한 녀석들 컷이야. 주의해. 얘 뭐요? 괜찮아. 계속 나와도 돼. 안 그래도 지금 너무 많아서 많이 줄여야 돼. 움직움질 해봐. 나 여기에서 30분 동안 가만히 있을 거야. 눈 안 감고 30분 동안 쳐다볼 거라고. 자. 무궁화 꽃이 다 낚였어. 난 아까 연습 게임으로 예시를 다 드렸는데! 다 낚였어. 내 채팅에 다 낚였어. 이제 이 정도면 슬 눈 감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눈을 감아봤다가 됐어. 닌텐도 스위치 얻기 참 힘들다, 그지? 뭐야, 넌. 간다. 눈 감는다. 무궁화 꽃이. 낚았는데 아무도 안 낚이네. 와. 자, 136명 중에 55명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무궁화 꽃. 채! 피었습니다! 와, 야, 이제 9초 지났어. 빨리 가면 붙이자! 피었습니다! 후! 맘마메야. 얘들아, 근데 진짜 잠깐만. 지금 씹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컷. 전 말했어요. 절대 쉽게 줄 생각이 없다고. 와, 어떡했어, 씹히는 거. 근데 내 잘못이 아닌 걸 어떡해. 나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래 경기라는 게 그 누구도 한 명도 억울하지 않은 그런 경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 모니니가 확정 같은데, 이거? 나 눈 감았다 떼면은 이거 모니니 들어갈 것 같은데? 와, 뜸 들이고 있었는데 쫄지도 않고. 너 뭐야? 너 뭐야? 왜? 에이, 모르겠다. 1등은 이미 포기했고, 달려, 그냥! 후발대이신 분들, 지금 움직이시면 제가 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달린다. 야, 좀 뒤에 있는 애들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출발해봐. 좋아. 용기 있는 걸음 좋아. 그래, 출발해. 넌 말고. 넌 야이씨, 양심이 있어. 네가 가면 어떡해. 어? 자, 눈 감는다. 아니, 이거 감았다 떼면은 모니니 확정인데 이거. 아, 모르겠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뭐야, 모니니 안 움직였어. 어? 하이라이스가 지금 치고 나왔는데요? 아니, 모니니 이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거 뭐 채팅에 씹혔어요? 아, 채팅 실수. 큰일 났네. 야,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 와. 어디서 은근슬쩍 움직여. 아, 모니니 확정적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면 1위 못하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도박이라도 걸어보려고 했으나?
하이라이스 지금 심장이 막 미친듯이 뛰고 있을 것이오. 지금 머리가 막 찌릿찌릿하지? 내가 언제 눈을 감을지 지금 막 너무 살떨리지. 야 안되겠다. 야 뒤에 있는 애들 빨리 바짝 붙어봐. 우리 하이라이스 울부짖는 거 좀 보자. 야, 빨리 와봐. 내가 안 쏠게. 안 쏠게. 빨리 지금 출발해 아스티 피보. 지금이 기회야. 라고 할 줄 알았냐!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자, 뭐 진짜 저를 믿어주신 장작분들 정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쓰레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아 오늘부로 장작을 탈퇴하겠습니다. 왕의 초대는 참여자 중 진짜 왕의 초대를 받은 4명의 손님을 찾아내는 게임. 플레임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시청자는 초대 손님 명단을 확인. 이후 플레임은 오로지 시청자가 주는 힌트만으로 진짜 초대 손님을 가려내야 한다. 과연 진실과 구라가 난무하는 이곳에서 진짜 초대 손님을 가려낼 수 있을까? 한번 보죠. 폐하께서는 4명의 초대 손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초대장을 표시하려면 F1 키를 길게 누르세요. 딱 5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보여드리는 일이 없어요. 자, 초대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이제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이 명단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5 4 3 2 1 됐어? 너네 확인했어? 봤어? 봤어? 어 봤어. 자 좋습니다. 아 근데 뭐 힌트 없습니까? 장작분들? 아 자몽씨예요. 자몽씨가 초대가 됐다고? 어 여기 있네. 어디? 우리 장작분들 반응 좀 볼까? 진짜 이분이 맞습니까? 얘 아니라고? 배신자라고? 배신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 번의 기회가 아니라 그냥 한 번의 게임 오버가 됩니다. 배신자가 딱 한 명 껴있을 수 있어요.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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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씨! 다른 사람들이 주사위씨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 맞다고? 유부맞자몽씨 맞아요? 왜 곰이네 너? 제 이름만 받는걸요? 아이 멍청한 놈이 지 초대받은 것만 보고 아유 답답해 씨.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목이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저 말고 숫자가 하나 더 있었다고? 아, 얘들아 근데 코알라는 맞냐? 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코알라 내리라고? 내려가. 아니래잖아. 아니 누구 올리지? 1331? 1331 어딨어? 1331 1331 왜 안 보이지? 오른쪽에 있어? 아 여기 이모티콘 쓰네. 야 1331씨 맞아요? 초대받으신 분 맞아요? 본인 맞습니까? 네네네네네네. 아 얘 아닌 것 같은데? 1331씨 본인이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명도 맞아요? 닉네임이 저보다 긴 분이 있었는데 MD만류? 훨씬 길었어? 얘밖에 없잖아. 얘 졸라 길잖아. 자몽이가 배신자라고? 전자님은 그 와중에 맞고 자몽이 배신자가 확실히 맞다고? 야 그럼 자몽이랑 MD만류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김프롱 3세 국왕님을 아련하기 위해 우주에 넘어서 열심히 왔는데 배신자라뇨. 와씨 모습부터 지금 말하는 거부터가 임포스터야. 와 미쳤다. 아니야? 아니야 유부맛 자몽 맞아? 아 다시 올려야 돼? 엔디만조가 씹쓰레기예요? 씹쓰레기요. 살짝 실루엣이 저랑 닉네임 길이가 비슷했다고요? 저렇게 길었다고? 야 세 명이 아니래잖아. 너 내려가. 아니 그냥 이 세 명이 다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얘네 말하는 게. 아니 잘 생각해봐. 나머지 한 명 누구였어? 다른 한 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일단 아무나 올려보자. 얘가 손 든다. 저기 설고씨 마참네! 저 맞습. 너 내려가. 너일 리가 없어.
아니 진짜 얘야? 진짜야? 아니야, 내가 진짜 그냥 딱 골랐는데 이렇게 네 명이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 반이고 맞다고 하는 사람 절반인데 와 진짜 채팅 돌아버리겠다. 자 슬고씨 그럼 나머지 세 명도 다 맞습니까? 이렇게 네 명이에요? 정확하게 100% 맞아? 야 이거 틀리면 슬고씨 영구 밴. 걸고 가능? 어 감내 가능하다고? 야 이거 세다. 오케이. 자 왕을 아련하러 갑시다. 자 이제 왕을 아련할 시간입니다. 두둥 두둥 두둥. 자 과연 하트. 와 야 내가 이걸 찾아내네. 야 기가 막혀. 아 진짜 너무 혼란스러웠어. 와 어떻게 맞췄냐 지금도 잘 모르겠다. 내가 다시는 만두 입도 안 된다. 와 야 자 MD 만두 어디 갔어? MD 만두이 샹. 아 오늘 우리 장작꾼들이랑 놀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쿠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었네요. 다들 사랑합니다 우리 장작꾼들. 마치도록 하죠. 녹화소녀.